Times. 기린이를 위한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타 어린이 기린. 네, 기린이. 뭐 요새는 뭐 뭐만 해도 다 뭐 린이라고 하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주린이도 있고요. 주식 투자. 네, 맞아요. 주린이. 부동산 제가 뭐 그 하고 있었던데 부린이. 어. 네. 브리니는 뭐 이태리 이름 같네요. 브리니. 브리니. 브리니? 예. 네. 주리니, 브리니 예. 제일 많이 쓰고요. 예. 여기서 또 코인 어린이에서 코리니. 코리니. 네. 기린이. 뭐 또 유튜브 처음 시작 유린이. 유린이. 예. 또 우리는 유튜브 한 적 한 10년 됐으니까 뭐 유 어른인가? 아, 유르니. 유르니. 유 늙으니. 그렇죠. 썩은 물. 어, 또 요리, 요리니. 요리 시작하시는 분들 요리니 네. 예, 그렇게 뭐 하면 뭐 리니 막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기린이라는 말이 좀 입에 착착 감기는 것 같아요. 기린, 네, 기린, 네. 기린이들을 네. 야 그렇습니다. 우리 지라프들을 위한 네. 네. 예, 방송 기어 타임즈입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역시 기린이를 위한 특집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팩토리 스페셜 런으로 포플러 바디로 바뀐 스트라토캐스터를 지난 시간 했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뭔가 좀 사운드적으로 그 기존에 비해서 조금 밀도감이 좀 떨어진다. 싸서 좋긴 한데 싼 소리가 나긴 난다가 이제 저희의 네. 평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셔서 이 어피니티 시리즈와 팩토리 스페셜 런에 대한 그 기존에 이제 뭐 스콰이어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그거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거 보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냥 요 모델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스트라토캐스터에 이어서 텔레인데요. 지난 시간에 스트랫이 이제 점수를 60점을 간 넘겼죠. 예. 네, 60점을 간 넘긴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 점수를 유지할지 뭐 더 올라갈지 네. 네,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닉 블루, 쉘 핑크, 그래피티 옐로 세 가지 색상 중에 오늘은 소닉 블루 색상 거의 되게 파스텔 톤, 민트 같은 색상이 좀 나는. 아, 오리지널 팬더보다 스콰이어가 색깔은 더 좋아요. 네, 색깔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덕분에 다행히 네, 디자인이나 이런 점수에서 네, 까이지 않는 거죠.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디자인 점수가 사운드 점수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의 그 정도 그 정도의 밸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약간 뭐 한 줄평이 좀 보면은 이게 잘 나오진 않았어 한 줄평이 뭐 훈련소 식판 반반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네, 기린이 여러분들 빨리 시작하세요. 네. 이거 뭐 사실 기타에 대한 한 줄평이라기보단 네. 초심자용 기타에 대한 평이었고요. 네. 자, 오늘은 훈련소 식판밥에 그래도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템빨은 잘 받는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저 우리 듀얼리스트 김가루와 네. 레드락스 고추장과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양념장들과 함께 먹으면은 뭐 맛있는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뭐 리볼브 딜레이가 참기름 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 톤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을지 그게 좀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픽업이 두 개 돼서 밥도 조금 줘. 양도 주고. 양도 주고. 양도 주고. 야, 그러네요. 비용주가 밥도 덜 주는구나. 야, 이거 진짜 뭐 먹은 뭐 기별도 안 가겠네 이거는. 맛도 별론데 양도 별로고. 야, 알겠습니다. 기타를 이걸 치세요? 살 뺄래면. 이게 완전 다이어트용 기타. 다이어트 기타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지금 며칠째 열심히 시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보니까 갑자기 입맛이 싹 달아나요. 다이어트하기 아주 좋아요. 야, 이걸 주는데 양을 이만큼을 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399,000원 과연 어떨지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네. 스펙 체크해보겠습니다. 전장 98.5cm, 무게는 3.62kg로 갑자기 좀 무거워졌어요. 네, 식판만 무거운 거죠. 다른 건 별로 없는데 식판이 무거워. 네, 두께 40+1mm, 12프레트 뜰레는 75mm 스탠다드 합니다. 바디는 포플라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내기 사틴 우레탄 피니시입니다. 네, 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피니시가 거의 그냥 없다 없죠. 보시면 돼요. 그냥 강목 잡는 느낌입니다. 그 외에 그 도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격파용 그 네, 송강대 네, 그런 네. 느낌, 그냥 정말 나무결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등고손. 네.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에 신세틱 본넛 너트넛이 40.6mm로 되게 좁고요. 네.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입니다. 네. 스케일 길이 648mm, 21 미디엄 점버 프렛, 픽업은 스탠다드 싱글 코일 텔레 픽업 2개, 네, 양이 적죠.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 픽업 셀렉터, 6 세들 하드테일, 네.
하드테일이면 여기다 꽂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요. 뒤쪽에 구멍이 네. 없습니다. 네. 스트링 수루가 안 되는 모델입니다. 그 뒷면이 굉장히 빤빤하고요. 진짜 식판으로 써도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밥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샬로 복수 그 이 하드테일이 더 단단하고 더 짧네요. 듀얼리스트 팬더 앰프 듀얼 요 레드락 자 고추장을 넣으면 마샬 게인. 야, 참. 기름도 듬뿍 얹고 김가루 뭐 다 야, 양이 이것도 근데 그거 맛이 있는 것 같은 게 이것도 막 대단히 맛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지난 시간에 제가 생각할 때 스트랫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텔레다운 그런 사운드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들어차 있는 맛은 좀 더 있는 느낌인데 네. 양이 더 적어요. 양이 더 적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죠. 지금 배가 엄청 고파. 나한테 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훈련소 식판 밥인데 네. 밥은 양껏 줘요. 네. 근데 밥에다가 콩나물국, 김치, 오징어, 진미채 이거야. 네. 근데 양껏 먹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하나는 편의점 김밥이야. 예. 맛은 이거보단 좀 나아요. 네. 유 참치 햄 샐러드 김밥이야. 네. 근데 한 줄 먹으면 끝이야. 이게 더 주진 않아. 예. 뭐 드시겠습니까? 많이 주는 거 먹을 거 많이 주는 거? 예, 뭐 드실 거예요? 훈련하고 나서요? 언제요? 아니 훈련하고 나서는 아니에요. 그냥 배고파. 그냥 배고파. 때가 됐어. 그래도 맛있는 거. 예. 김밥 한 줄이라도. 예. 건우는? 많이 먹는 거. 저도 김밥 한 줄 먹겠습니다. 김밥, 아, 예.
이렇게 2대 1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니네. 이 정도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양으로 승부하느냐, 네, 그렇죠. 맛으로 조금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톤과 맛에 좀 더 집중을 하느냐 이런 네. 포인트에서 이 두 개가 근데 둘 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도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얘도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냥 둘 다 그냥 굉장히 싼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사다. 요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주 일단 듣고 갈게요. 할게요. 편의점 김밥 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이거 사신 분들은 꼭 여기 프리 온라인 레슨 꼭 받으세요. 드리겠습니다. 뭘 해준다고요? 아, 프리 온라인 레슨을 해줘요? 그렇군요. 네, 팬더 사이트 가져왔고 여기 네. 프리 온라인 레슨 꼭 받으십시오. 네, 기린이를 위한 한줄평이네요. 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훈련소 식판밥 이렇게 드렸고 이번 시간엔 편의점 김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는 이게 진짜 정말 취향에 따라 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운드 16, 네. 가성비 15, 네. 편의성 14, 디자인 15로 총점 60점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네. 저는 사운드 18, 오호. 가성비 17, 네.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64점입니다. 2점이나 올라가네요. 네, 평균 점수는 62점. 2점. 지난 시간에 61점에서 이번 시간에 62점으로 네. 평균 1점 상승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드렸냐 하면은 사운드가 1 올라갔고 그리고 가성비도 1이 올라갔습니다. 사운드가 올라간 만큼 저는 그게 가성비가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다 보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사항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네 5A에 비해서는 1점을 낮춰드렸고요. 네. 디자인은 저는 이쪽이 좀 더 예쁘다는 느낌이 좀 더 직관적이어가지고 네. 네, 여기다 1점을 더 추가를 해서 총 2점이 올라갔습니다. 2점이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세기의 대결 둘 다 대단히 맛있는 건 아니지만 네, 둘 다 양도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싼 값에 요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린이를 위한 기타들 61.2점 정말 자강두천이네요. 자강두천. 네.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예. 대결 오늘 잘 봤습니다. 예. 자, 팩토리 스페셜은 어피니티 시리즈 약간 엘더에서 포플러로 가면서 확실히 그 사운드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예. 어떻게 보면 투박해졌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몇 년이 지나도록 2021년도에 39만 9천 원이라는 가격에 맞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진짜 고육지책으로 쥐어짠 거를 쥐어짜낸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응원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 어피니티가 계속해서 이거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뭐 초심자 분들에게는 어디까지나 좀 기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랜드마크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가격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스펙이 다운그레이드 되더라도 그 요 가격대를 좀 수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피니티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저가의 가성비 좋은 엔트리급 모델들이 나와갖고 스쿼드 두드려 맞는 게 저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괜찮네요. 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 네. 아니에요. 사운드 신박하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탐에선 사운드 10점짜리 나왔어요. 뭘 쳤는데? 아, 여행용 기타. 아, 사운드가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확 내릴 수 있는 우리가 여지가 생겼다라는 게 저희 리뷰의 입장에서는 되게 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거라. 재밌습니다. 갑자기 독독 기타가 생각나네. 독독 기타? 네. 과연 그거 지금 오면 얼마 받을까 사운드? 그렇죠. 그것도 뭐, 뭐 별거 없지. 네. 독도만 강조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약간 의미 부여의 그런 느낌이었지.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충격과 공포의 점수를 선사해줄 엔트리급 기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길 맞습니다. 바라면서 네. 네, 오늘 어피니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